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근봉에 뭔가가 잘못되었다. 무엇무엇에 잘못된 어떤 변수죠? 잘못된 wrong. 무엇무엇에 with라고 하는 변수면 되겠죠? 그의 근봉에 뭔가가 잘못됐다. 근봉어는 goldfish입니다. 그의 근봉어에 뭔가가 잘못되었다. Something is wrong Something was wrong with 무엇무엇에 바로 그의 근봉어입니다. His goldfish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something is wrong with 이 표현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무엇에 뭔가가 잘못되었다. Something is wrong with 근봉어는 goldfish.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그는 시술을 반복했다. 그 다음, 그렇죠? The next. 다음에 그 다음 며칠 동안 한다면 few days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뭐뭐 동안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죠. For the next few days 그는 시술을 반복했다. 반복하다라고 하는 표현 repeat 시술 치료를 말하는 거죠. treatment 그래서 시제가 과거입니다. 복수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 예, for가 잘못됐습니다. 뭐뭐 동안 할 때는 for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dur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두 단어의 차이점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 for와 during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for라고 하는 것은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during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when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라고 하면 개념이 상당히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for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나타냅니다.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for 다음엔 대개 숫자, 수사라고 얘기하죠. 숫자 그리고 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during,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했죠.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계속 쉬지 않고 뭐뭐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엔 during이 쓰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We managed to stay awake during the whole meeting. 우리는 회의 중 내내 겨우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During the whole meeting,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계속 쉬지 않고 뭐뭐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언제 잠을 자지 않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언제? 바로 회의 중 내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at house has been empty during the 6 weeks. 이 문장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정 기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차이점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그러면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그 6주 동안 특정한 기간이 될 때는 during을 쓴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during과 for의 차이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확인됐죠? 그래서 for가 아니라 during을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다 repeat 시술은 treatment 주요 표현도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정벌론은 많은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무엇이 있다. There is 혹은 there are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방법은 way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입니까? 많은 방법입니다. 많은 방법. Many way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소문에는 many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표현이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many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a lot o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법이죠. is가 아니라 there are가 되겠죠. 다음에 정보를 얻는 얻다라고 하는 표현은 손쉽게 get을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obtain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요새는 obtain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입니다. 이런저런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information 즉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장 살펴보세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ways. 뭐뭐 하는, 뭐뭐을 얻는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to가 있어야 됩니다. to 부정사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information, 즉 information은 부정관사 그리고 복수형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산명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를 말합니다. 불가산명사는 그렇죠. 바로 셀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명사를 말합니다. 불가산명사의 양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양을 나타내는 수량형용사를 써서 나타내면 됩니다. 양을 나타내는 수량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much라든가 little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덩어리 개념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이 아니라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살펴볼까요? There is much milk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우유가 많이 있다. 여기에 many를 써서는 안 되고 much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is를 써야지 are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불가산명사는 복수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information 이것도 불가산명사입니다. 따라서 on information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information죠 복수형도 쓸 수가 없습니다. information 부정관사 쓸 수 없다. 복수형으로도 쓰지 않는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평소문의 경우에는 많은 할 때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표현을 주로 쓴다. 무엇을 얻다 할 때는 get 혹은 obtain 이 표현을 쓴다. 그리고 information은 부정관사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형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에서 읽을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choose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I can choose. 무엇을 선택합니까? 언제 어디서 읽을지, 언제 읽을지, 즉 언제 내가 읽어야 할지. 이때 쓰는 표현 when I should rea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읽어야 할지 이 표현은 well I should rea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문장을 쓴다면 I can choose when I should read and well I should rea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어 I죠. 그리고 여기는 주어 I입니다. 주어가 같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생략하고 want to lea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well to lea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부분을 합치면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선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choo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 어디서 읽어야 할지 읽을지 when
And we are to lead.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